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유통한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그 지난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새벽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하러 왔을 때 제가 이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쉽지 않죠. 한 달 전에 설교를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나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구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명한 공급자가 되어야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할렐루야.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건 장소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여기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여기서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왕으로 좌정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를 딱 펴놓고 위로 10cm만 딱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또 하나 존재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어버이 수령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그냥 살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공산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주권 아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어느 주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기도 하고 누구는 태어났더니 독재 공산주의 국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이 영토와 국민을 다스릴 주권, 정부. 정부가 세워지면 요 세 개 요소가 함께 세워져 있으면 그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그러니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닌 원수마귀 사단이가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태어난 모든 사람, 여러분 자라온 환경과 관계없이 재물과 관계없이 태어나는 모든 순간 모든 인류는 사단의 나라의 예속이 되어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이미 이루어진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나라에 이미 다 사로잡혀 있어서 죽으면 영원 지옥 형벌로 떨어질 그런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니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까 이제 너 속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 그 이상한 주인 좀 내쫓고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겠니?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때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어떻게 임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에 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그리고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그러니 요 사이클이 절대 반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 로마서 14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도 참 예수 믿고 이걸 참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나면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가난하던 우리의 가정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예수 믿고 좀 복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주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와, 참 특이하더라고요. 가난과 아픔과 내면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컴플렉스와 상처와 아픔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인 뿌리부터 이 속을 바꿔놓아 버리셨거든요.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부터 옵니다. 관계로부터.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주 좋은 집에 살아요. 아주 좋은 집에.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자녀도 없이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정말 이 아내가 이 신부가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본질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별로 좋은 곳에 살지 않아요. 저 지하실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성 안에서 진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향유 옥합 갖고 왔던 마리아가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이상하게 하시던 설교가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단다. 이 말이 예수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겐 도무지 일어나선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예수님 자꾸 저런 이야기 하시지? 근데 이 옥합게 뛰었던 마리아가 하루는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옥합 들고 예수님 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보셨나요? 예수님이 저 시몬 피장이 집에 앉기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딱 가서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바라보는데 이 마리아가 먼 발치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아, 예수님이 오신 게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방에 진동하는 향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값비싼 것을 어찌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한 것이니 너희가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기념하여라 고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랑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그걸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속에 신랑 예수와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아이가 결혼하고 한 10년 만에 이제 태어났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렇고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도 제가 집에를 잘 못 들어갔습니다. 와이프가 임신을 딱 했을 때가 이제 목사님이 시국 선언을 하시고 한 달 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텐트. 텐트에서 한 260일, 280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텐트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 텐트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1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제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별로 미안해했던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 임신했던 기간만큼은 인간적으로 미안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사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벌써 37개월, 8개월이 됐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어제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여름 성경 학교.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오늘이죠. 오늘은 또 성령 받는 날이래요. 그 3살, 4살 아이들이 오늘은 성령 받는 날이라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면 참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봐왔던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통성 기도를 해요. 3살짜리 아이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아이들도 두 손을 들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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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해벌레벌레벌레 하면서 방언을 따라서 막 기도를 해요, 애기들이. 어떤 애기들은 두 손을 꼭 쥐고 주야! 주야!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롤 모델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도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니?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아라. 너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피동적으로 겪지 않으셨단다. 그 십자가를 돌파해내실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용맹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셨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애기들은 늘 감기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때 잠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이제 집에 딱 오니까 이 아이가 오랜만에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집에 와서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제가 이제 딱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 어디 가? 너희라 아빠 가서 이제 일해야 돼. 아빠 가지마. 나 아빠랑 있고 싶단 말이야. 너희랑 근데 지금 아빠가 안 나가면 너희 맛있는 것도 사줄 수가 없고 장난감도 사줄 수가 없고 자전거도 사줄 수가 없어. 그래도 괜찮아 너희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니까. 나 아빠만 있으면 돼. 근데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버렸어요. 저희 집에 저희 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 한 명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엘아, 아빠 나가서 일해야 돼. 그래야 노엘이 먹을 거 사줄 거 아니니?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 내려갈 때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가세요. 제 이야기를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듣기 원하시거든요. 신앙은 예배를 몇 번 드렸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종교 행위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로 원한단다. 내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은 두드리는데 그 문을 좀 열어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 안에 안 계세요. 바깥에서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그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단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시겠대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면 참 특이해요. 환경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속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의라고 하는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희락이라고 하는 참 만족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바라보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건 지금 하나님 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며 상처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나는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나는 것이다. 정말 예수 신랑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잘 정돈이 돼 있으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주여 더 이상 제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제가 사랑제일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복음에 대한 선명성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선명성. 신학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메시지가요. 윤리 도덕적 포커스의 메시지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복음을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활용하기 위해 교회가 주님을 또 이용해 먹는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들이 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제대로 된 성도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는 것. 그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신앙.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신앙. 목사님께서 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오늘 각 교구와 기관에 가시면 아마 교육자분들께서 광고를 이제 하실 겁니다. 어떤 광고냐면 사랑제일교회 올해가 40주년이더라고요. 40주년.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걸 영화관에서 시사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다 함께 가서 시사회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작을 함께 돕느라고 먼저 나온 그 샘플 영상을 봤는데요. 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봤습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랑제일교회를 섬기게 된 지 이제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20년. 근데 제가 20년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심리 세대가 아니에요. 답심리에서 장위동으로 넘어온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보니까 그 제작해주시는 감독님, PD님들이 김희숙 전도사님을 모시고 답심리까지 가셨더라고요. 답심리에 예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성도님들, 장로님들한테 묻고 묻고 물어서 옛날에 답심리 때 목사님 사역하시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잘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고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가서 본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 저도 처음 보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 것. 순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8평밖에 안 된 답십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내민대요. 나와 함께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 순교의 반열이 함께 오를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그 성도님들이 다 손을 내밀고 목사님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순교하려고 오는 거예요. 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성도를 양육할 게 아니라 순교자들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순교자 훈련원이었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사는 거.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당시 먹을 게 없으니까 큰 솥단지에다가 명태 하나 불려놓고 무 큰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그 국물 퍼주는 거예요. 밥이랑 말아서 먹고 가는 거. 근데 지금 여전도사님들이 다 그 순교자 훈련원 출신들인데 그때 그 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대요. 사모님이 해주시는 그 밥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난대요. 목사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하루에 다섯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치는 유일한 복음의 핵심 가치 예수님 나 위에 생명 던지셨다. 우리도 그분을 위해 생명을 던져 순교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복음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회가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많은데 장성한 자로 가르치는 교회도 드물고 이 장성한 자들에게 순교하라고 떠미는 교회는 더 드물어요. 그래서 살면서 사역자가 되고 벌써 2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전광훈 목사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